캠파이어 하시면서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수다쟁인가 봐요. 네. 아니 이것도 좋지만 우리 배도 좀 이렇게 크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오리 백숙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네네. 메뉴네. 와. 야외에서 먹는 오리 백숙. 와. 제대로 끓이셨네요. 아우, 배고프네요. 맞아요. 녹두하고 대추하고 한약재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국물이 맛있어요. 녹두 오리 한방탕이에요. 그래서 오리 녹두 한방탕. 네. 근데 이 저기 녹두가 들어가면 이게 중금속도 해독하고 이게 오리가 녹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맞아 맞아 건강에 좋잖아요. 오리 다리. 아 오리 다리. 네네. 아니 오리에 뭐 녹두까지 넣어가지고 그쵸 나이 먹으면 건강해야지 정말,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진짜 누가 건강까지 뭐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 오리는 꼭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잘 먹을게요. 네.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맛있다 맛있으니까. 드실만 하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이거 아까 나이 드는 것도 서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다시 회춘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네. 네. 집에 오시면 또 내가 해드릴게. 아이고 나는 뭘 해드릴지? 그냥 리본만 먹고 오시면 돼. 아, 저한테 선물이니까.